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때는 몇 년 전 여름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감회가 새롭다. 벌써요 이런 날이 됐나. 아득했던 그 옛날이 떠오르더군. 그때 당시에 나는 야 새 지적인 소리 그래. 몇 년 전 여름 어느 저녁 노을 밤이었다. 그날 한 새끼 고릴라 한 마리가 사채업자들에게 쳐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야! 어디 4금융 5금융에서 4,500만원을 빌렸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 이자가 무려 75만원에서 80만원이라고? 2년 동안 무지하게 갉아먹어주겠다 이 말이야! 어이 거기 멈춰! 뭐야 넌? 나 말인가? 내 이름은 바나나. 너희같이 나쁜 녀석들은 용서할 수 없는 정의의 사도지! 그렇게 사채업자를 물리친 바나나는 새끼 고릴라에게 다가갔다. 어이 새끼 고릴라 괜찮니?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하구나. 사실은요. 그렇게 바나나는 자초지총의 새끼 고릴라 이야기 들었다. 힘들게 살아왔고 빚이 4천만 원 넘게 있고 이자가 한 달에 75만 원이 나가는 엄청난 상황에서 새끼 고릴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사실 말이다. 바나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빚을 갚아주고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죄송해 이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때는 2021년 5월 8일. 그 고릴라와 바나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야! 와! 들어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 오늘이 육사적인 날이에요. 자 몇 년이 걸렸지? 빚이 보증금 포함 총 얼마였지? 4,500. 내가 그 돈을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어. 왜냐면 받으면 싸가지가 없어, 재미가 없어져. 빚이 있고 없고가 너의 그 캐릭터성을 잡는데 뭔지 알아? 노돌리가 머리가 자라면은 그럼 캐릭터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해서 내가 그 빚을 처음에 왜 빌렸는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배구 살 때 저희가 집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어요. 엄마가 다른 데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 폐기물이 천안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빚이 딱 1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빚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받으면 이제 얘는 자유의 몸이에요. 자 일단 가지고 있어봐. 하지만 저는 이 빚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열린 겁니다. 은별아 어떻게 보면은 빚을 갚을 순 있으나 이거 갚게 되면은 내가 소스가 하나 떨어지잖니? 그렇다고 내가 안 받잖니? 그것도 너에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게 맞아.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 트수 여러분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그 게임이나 이런 걸로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아니 빚을 갚는 자격이 왜 필요해요? 갚을 때가 필요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 빚을 받을 때 그 상식이야.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너에게는 7대죄가 있다. 저요? 7대죄. 7개의 대죄라고 알고 있니? 인간한테 7개의 죄. 그래 그 7개의 죄가 뭐야? 식욕, 성욕, 수면욕. 그리고 뭐였지? 목욕은 없어? 목욕이 왜 있어요? 자 수면욕, 색욕, 식욕, 의식주욕. 의식주욕, 그 다음에 두 개 뭐야? 아 사랑욕! 사랑욕 애욕 자 일곱 개의 죄는 식욕, 색욕, 나태와 오만, 분노, 질투 그리고 하나가 뭐더라? 오만, 나태, 분노, 색욕, 탐욕! 탐욕까지 이렇게 일곱 가지가 일곱 개의 죄제야. 하지만 넌 일곱 가지의 이 죄를 네가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지 빚을 갚을 수 있는 자리. 아니 여기 씨가 금전욕은 없는데 제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아니 너가 일곱 개의 대죄를 지었어. 지은 상태야. 제가요? 너는 그렇게 치면 당신네들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일단 4,500원어치 선행을 했어. 나 그 정도로 탐해 본 적이 없어. 너는 4,500을 탐했고 내가 탐한 게 아니잖아. 일곱 개의 죄 중에 다 씻을 필요는 없어. 한 세 개 네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의지가 보인다면 이 빚을 받아줄 생각이야. 나태의 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너는 평소에 내가 뭐 상식이나 뭐 운전면허든 뭐든 내가 맨날 뭐 공부 좀 해라 책 읽어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어. 그래도 네가 혹시 공부했어 안 했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했죠. 저 영어 단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할 거야. 1번 나태의 죄에 대해서는 상식 퀴즈를 갑니다. 네 상대는 원호야. 알았어? 나야. 원호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쉬운데? 자 1번 문제 김은별 원호고 이렇게 들면 됩니다. 네.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원호고 김정호. 짰죠. 이거는 이 조시다. 이게 문제야. 이걸 듣고 짰다는 얘기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야. 위인전 교과서 영화 한글 만든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님. 너 나랑 짰어? 이 수준이야. 나 진짜 쉬운 거만 좀 뵀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 은별 알파고라서. 이거 아니었어.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비슷한 거였는데 피타고라스. 오! 알프라노 소프트. 아니 너 알아? 난 아는데 이게 얘기해. 소크라테스. 어 맞잖아. 넌 피타고라스라고 했어. 저 소크라테스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씨발. 다시 보기가 이제 자 다음 문제. 이거는 너에게 유리한 문제를 준 거야. 색을 구현하는 체계 중 하나. 주로 종이에 대한 오프셋 인쇄에 쓰이는 이 색을 이용한 잉크 체계를 뜻하는 이 단어는 1번 KGB, 2번 MBTI, 3번 RGB, 4번 CMYK. 먼저 해. 나 해? 4번 CMYK. 와 씨발 너 어떻게 알아 개 새끼야. 뭔 새끼 어떻게 알아요. 몰라 나 새끼 어떻게. 자 OX 갈게요. 딸기는 장미과에 속한다? 어느 거? 어 오 오 맞아 찜기 맞는 겨? 아 어제 형이 알려줬잖아. 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알려주긴 했는데 짜진 않았어. 아니 짰잖아요! 아니야 문제 끝이에요 혹시? 어 네가 졌어. 아니 이건 짰잖아요. 아 진짜 뒤질래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자 다음은 세격. 세격 가겠습니다. 아이 트래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아이 트래커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워낙에 손을 없는 사람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너는 이제 원호를 벗어나야 돼서 동그라미가 원호를 벗어나 수가 지금 뭐야? 너무 큰데. 진짜 이길 거예요 이번에. 진짜. 진짜 노잼이더라도 이길 거예요. 알았어. 지코 좋아해? 아야야 준비된 게 더 있단 말이야 씨발. 정확히 치아에 자꾸 왜 양쪽 딱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럴 거. 아니 달라 약간 달라. 약간 달라요? 어. 안돼 안 궁금해요. 네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안돼. 아니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야 진짜. 아니야. 이거 원호한테 허락은 받은 사진이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봤어. 뭐야 이 새끼 저게 뭔데. 방금 배 봤어. 자 다음은 그러면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정말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꼽을 먹었을 때 그래도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뭐야 내려가서 좀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꼽을 먹었을 때. 아 지코가 왔어요? 래퍼입니다 일단은. 아이돌도 하고 있고요. 어떡해 잠깐만요. 어떡해요? 어제 진짜 어떡해요? 소개합니다 지코. 남의 남의 남의요 남의 나눠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